말 맞네 이러면서 나와. 그다음에 언니 좀 심심해요. 그냥 진짜 그거야. 뭘 하자는 말도 아니고 언니 좀 심심해요. 혹시 뭐 살짝 스포할 수 있는 부분 있나요? 제일 포인트 되는 나 뭐 하나 있어. 어? 진짜? 어? 뭐예요? 이거 살짝 이렇게 좀 전체적인 느낌인데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내 생각엔. 아 뭔가 고양이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고양이? 고양이? 나는 뭔가 킹콩 같은데. 아, 고양이? 나는 뭔가 킹콩 같은데. 우와. 이런 느낌. 그러면은 킹콩이 빌딩을 막 올라가서 막 하잖아. 난 그게 생각나. 오늘 뮤비 미팅 가서 얘기 한번 할까? 난 이거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난 이거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게. 아, 스포. 아, 이거지, 이거. 정확히는. 근데 약간 나는 막 지금까지는 막 세고 강한 느낌을 줬다면 이 노래는 난 좀 더 스웩을 보여줄 수 있는 힙합 느낌 같다고 생각해. 이 노래 하면 딱 생각나는 건 바라빔 바라붐. 바라빔 바라붐. 아, 알지? 아, 그래? 너 몰라? 너 모르겠지? 같이 녹음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블링크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아 이러겠지. 아실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스포는 바라빔 바라붐. 스포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 해요. 다 얘기할 것만 해요. 저희 신곡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와. 바라빔 바라붐. 놀랍겠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맛보기였어요. 그럴 리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랙핑크가 이제 블링크랑 한순간 한순간을 같이 하려고 지금 리얼리티를 제작하게 됐잖아요. 네. 혹시 평소에 해보고 싶었다거나 보여주고 싶었다 아니면은 블링크가 이런 모습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하는 거 혹시 하나씩 있으시면은. 저는 뭔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막 장난치고 노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저희가 거기서 모습이. 진짜 웃기는 게 많이. 의외로 블링크한테는 완전 새로운 모습인 거죠. 네. 맞아. 그들이 보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할 네.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진짜 일상 브이로그. 블랙핑크가 일을 시작하면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나? 뭐 그런 걸 찍는 거. 아 그래서 진짜 하나 말하자면요. 갑자기 고백. 그때 옛날에 맞아, 저희 맞아. 투어 돌 때 갑자기 이제 그게 꽂힌 맞아. 거예요. 브이로그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제가 그 카메라를 샀어요. 그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쁘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카메라 그 가방도 사고 카메라에 뭐 달고 다니고 싶어서 막 열쇠고리 사고 다 했어. 한 2분 정도 찍었나? 이번에는 네, 이렇게 같이 하니까 된다면 좋아하는 취향이나 이런 거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기대돼요. 정말요? 저 진짜 챙겨볼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두 개가 생각났어. 응. 하나는 틱톡 같은 거 많이 찍을 거. 그거 리사가 만든 거를 우리가 배워서 한 명씩 찍어서 리사가 순위 메어주기. 오. 연습생 때처럼 채영이 기타 그렇게 해놓고 하고 싶은 거를 진짜 밤새서 우리 계속 너를 부르고 뭐 그럴 텐데. 우리 이거 만들려나요? 12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는데 일본어 수업, 영어 수업, 크롬프 수업, 댄스 수업, 보컬 종류별로 수업해서 무슨 과제가 막 그때가 그게 맞아. 너무 생각이 나. 괜찮아. 고생했어.